선거철도 아닌데 길을 지나다 보면 정치권에서 내건 현수막을 어렵잖게 볼수 있습니다. 지난 연말부터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내걸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.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개시 기준이 마련됐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한 거리입니다.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는 현수막 게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. 친구들 만나러 오는 곳인데 뭔가 이런 곳을 뭔가 정치적 그런 걸로 좀 쌓여진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되게 저는 불편한 감이 좀 있던 것 같아요. 요새 부쩍 좀 많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멘트도 좀 세지는 것 같고. 그래서 조금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.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15일간 걸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공예 수준으로 난립하자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 설치 지침을 세웠습니다. 신호등과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금지됐습니다. 또 가로등 한 개당 최대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현수막근의 가장 낮은 부분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. 그러나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정당 현수막은 성인 남성의 머리 높이로 설치돼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습니다. 새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보행자 안전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상으로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. 시민은 안중에 없는 이기적인 정당 현수막 게시가 이어지면서 더욱 강화된 제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